닭질과 속살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닭질 지는 거. 와, 맛있다. 으악! 다 존맛 탱. 병원님도 안녕하세요. 수영수입니다. 저 어제 개복치 손질하고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참치 해체한 것보다 작은 개복치였는데 말입죠. 진짜 집안의 냄새가 저 어제 향 계속 피우고 있었어요. 암튼 그래가지고요. 저 오늘은 이렇게 껍질과 속살 분리를 해가지고 얘 마저 손질하고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흰색 묵같이 해가지고요. 파는 개복치가 있어요. 그걸 회라고 파는데 그게 사실은 속살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저 개복치 속살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이것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구삼티를 해서 먹어보려고. 아쉽게도 얘가요 회를 못 먹어요. 어제 상태가 그닥 좋지도 않았고 개복치가요 기생충이 40년 전에 있대요. 그때는 길쭉한 이따만한 거 파스타면 하나 나왔잖아요. 거진 소면. 그래가지고 회는 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네. 귀 속살 손질 먼저 하세요! 오이. 와 근데 진짜 대형 닭가슴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똑같지? 아주 굉장히 닭가슴살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로 닭가슴살 식감이 난다고 해요. 물컹물컹한 막들이나 이런 게 조금 붙어있거든요? 약간 콜라겐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살이 아니에요.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게? 어머머머머. 찢어지는 거 봐. 그냥 쫙 찢어져 버리네. 어머머머머. 뜯었는데 이 안에 물이 엄청 많아요. 결과 결 사이에 콜라겐과 수분을 좀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단면 한번 잘라볼게요, 이 친구. 별거 없다. 근데 그게 있네요. 다른 생선들은요 살이 조금 단단하고 육질이 이렇게 탄탄 찰지고 이러는데 살이 흐물흐물거려요. 이렇게. 이거 봐. 이 친구는 구이용으로 스테이크용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보고요. 치킨 크기로다가잉. 쓸어가지고. 어머 이거 봐, 단면이 내가 다시 봤는데 비어있는 이 부분.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요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척추동물 중에서 알을 가장 많이 낳는데요. 3억 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성체로 크는 애들은 한두 마리밖에 안 된대. 26kg에서 400kg까지 크는데 15개월밖에 안 걸린대. 또 보자. 인 오. 바로 닭가슴살처럼 있는데 이거? 이거 진짜 닭가슴살인데? 결 미치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닭이야 닭. 한우 봐줄게요. 자 거진 닭살 맞았습니다. 10분 정도 더 봐줬습니다. 꺼내볼게요. 헐! 저 지금 닭백숙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진짜 닭가슴살 냄새야. 찢어보자. 오 완전 닭 찢어지는 거. 소금 찍어 먹자. 소금 좀 뿌리고 우주 좀 뿌리고 깨조각 뿌려가지고. 야, 자 개복치 삶은 속살 파이팅! 아. 어제 제가 70kg짜리 닭을 잘 맞나요? 식감이 되게 특이하다. 쫄깃한 백숙 맛. 질김이 아니라 쫄깃함. 이거 맛있다. 먹을래? 네. 약간 조개 식감도 나요. 먹어봐. 엄청 맛있는데? 맛있죠? 상위호환 닭가슴살. 응. 수비드 닭가슴살. 어 맞아 맞아. 토종닭을 수비드한 느낌. 응. 어 그게 정확합니다. 토종닭 수비드한 느낌. 그리고 얘 자체도요 지금 굉장히 오래 삶았거든요. 수분감이 속살에 아직도 남아있어. 어, 맛있다. 결론 개복치 삶은 거 맛있다. 아주 쫄깃쫄깃하니 기가 막힌다. 자 성공해서 기분 나있어요. 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자 이번엔 구워보도록 하겠다. 아주 기대가 된다. 도, 셋. 소리가 안 나네. 아, 아쉽다. 아,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끓고 있어요 지금. 굽는 게 아니라 삶아지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거의 진짜 물 버려야 될 수준이네요 이거. 아, 여기서 약간 업소를 쪼까 생고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향 너무 좋아. 벌써 양식이야. 오.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얘 지금 너무 안쪽이 안 익거든요? 안에 진짜 거의 수분감만 계속 익고 좀 썰어서 얇게 갖고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어, 얘 안 익었고요. 이 상태로 해가지고 다시 구워볼게요. 그 마이야르 된 그 느낌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싹 다 해주고 올게요. 오! 오! 약간 보쌈 구운 듯한 느낌이야. 맛있겠다. 오케이, 기 바로 먹으러 가자. 오이! 야, 연애. 아 삶은 것보다 확실히 그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가지고 육즙이 엄청 나오는데요? 돈베기 고기 맛이 나요. 맛있는데?
자, 구운 거 더 촉촉한 육즙을 머금고 있어서 맛있다. 내가 봤을 땐 구워서 먹어가지고 마이야르가 돼가지고 감칠맛이 좀 살아난 것 같다. 와, 근데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아롱사태 같아요. 아, 튀김 좀 기대되는데? 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치킨 튀김가루! 얘가 수분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섞기만 해도 알아서 반죽이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손에요 가루를 묻힐 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놓고 170도, 180도에 튀겨야 딱 좋거든요, 온도가요. 와, 이거 기버터에다 튀겨도 진짜 맛있는데. 저 기버터 근데 지난번에 한 거 다 깨쳐먹어가지고 제가 술 먹고 그만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제가 또 유튜버라고 술 먹고 영상도 계속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창피해서 수빙수 TV에는 못 올릴 것 같고요. My sub channel? 성팩 TV is mine. 자, 이제 슬슬 넣어볼게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 나름 괜찮다, 근데. 안 튄다. 튀김옷이요. 딱 맞고 있나 봐요, 지금. 지금 한 5분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제일 처음에 넣었던 친구부터 빼볼게요. 오! 오케이. 와, 완벽한 후라이드 치킨. 자, 순살 완성됐습니다. 한번 가져와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바삭바삭거려. 아이고, 얘 어떡해. 얘 바삭함 사라졌어요. 오, 뭐야? And then the sweet chili sauce. 개복 치킨 파이팅! 아. 다 존맛해. 간 안 했는데도 맛있어. 줘봐. 살. 그냥 순살. 아까 그 쫄깃함에 겉에 튀김이 바삭함이 더 들어가니까 야, 끝났다 이거. 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빙구님들을 아연아. 오징어 튀김 맛도 나요. 야, 이거 맛있다. 결론, 개복치킨이다. 내 거다. 아무도 못한다. 송페이가 지금 이 짝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송페이한테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 오케이, 좋았어. 개복치 이만치 식당. 귀. 빙그랜드, 이제 껍질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포 같은 껍질도 떼고, 이것도 떼고 해야 됩니다. 이 막을 좀 제거를 해야 돼. 오, 이렇게. 오, 오, 오. 와, 이거 막 떼는 거 장난 아니겠는데요? 안 되겠다. 그냥 포 뜰게요. 오케이, 끝. 이쪽 끝. 내가 신기한 걸 알아냈는데 얘네가 껍질이 이렇게 사포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몸 밖에도 기생충이 붙어서 살고 있어요. 아, 내 몸에는 왜 이렇게 기생충들이 붙었었냐 이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 사포 재질. 이 사포 재질. 얘네들이 물고기들 지나갈 때 툭. 안 돼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붙어. 마찰을 이용해서 얘네를 팍 떼어낼 때 이 기생충까지 같이 떼어내진다. 기생충을 떼어낼 때 얘네 피부에서 항생 물질이 나온대요. 그 항생 물질을 통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치료가 된다. 오. 그럼 한번 떼내볼게요.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 오, 다 됐다. 오케이. 표피 제거 완료. 두 판 좀 해갖고 올게요. 자, 요거 삶아지면은 되게 흐물흐물해진다고 하거든요? 틀에다가 넣어서 다시 응고를 시키면은 그 형태가 유지가 된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맞을게요. 둘, 셋. 청포묵 됐는데, 청포묵? 우와, 엄청 흐물흐물해졌어요. 헐. 헐. 틀에다 넣으면 진짜 모양 잡히겠는데? 근데 이거 너무 중당 느낌으로 지금 형태가 잡혀있어가지고요. 좀 더 흘러야 될 것 같아. 좀 더 삶아볼까? 한 30분만 더 삶아볼까? 오, 오, 이거 탄 거 어떡하냐? 오, 이 정도면 되는 거 같아. 헐, 이거 좀만 걷어주면 될 거 같거든요? 좀 으깨줘서 얘네 흐물흐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워볼게요. 오! 이대로 한번 굳혀볼게요. 자, 이렇게 랩을 해가지고요. 냉장고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몇 시간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안에 안 될 거 같거든요? 내일 아침에 봐요. 자, 갖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굳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묵처럼 굳었는데 으깨고 부시고 이래가지고 그 으깬 느낌이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일단 꺼내볼게요. 끝에를 열어줘야 된다, 이거. 완전 붙었어, 완전 붙었어. 오, 오, 오,
오! 하나, 둘, 셋! 으악! 오, 오, 오! 오! 오케이! 아, 맛이 좀 안 궁금하다. 요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동그랗게. 둘, 셋! 오! 타코야끼인데 완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동그란 거 얘네들? 묵어볼게요. 지구젤리. 와, 진짜 아무 맛도 없구나. 그래서 삼치즈가 싫어. 아, 근데 이거 식감이 너무 좋아. 초장 찍어 먹어야겠다. 이만치 찍어가지고, 이만치. 바로예요. 아. 초장 맛이 먹으면 하자. 근데 초장 맛 사라지면 못 담기겠다. 이거 자체만으로 그냥 먹으니까 아무 느낌도 안 났는데 입안에 좀 끈적여가지고 그게 좀 별로거든요? 동그랗게 된 게 식감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저는. 껍질 있는 거 거진 그대로 이렇게 응고시켜가지고 밀도가 확실히 더 높아요. 식감이 아주 그냥 완전 곤약젤리. 근데 더 쫄깃한 곤약젤리. 근데 못 삼키는 개복치는 속살이 조마탱이다. 이거 제가 봤을 땐 내일 우리 직원분들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여볼게요. 짜잔.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개복치 아이스크림 젤리 만들어가지고 가서 먹여버릴 거예요. 되는 걸까? 까릿했다. 맛있어.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거부해도 되나요? 네? 몰랐는데. 아니. 못 먹는 걸 죽였어! 오, 잘 됐네. 이거 아이스크림 맞나? 이거 젤리 아니에요? 젤리. 이야! 바로예요. 와, 이거 그릴 자국. 빨리. 앙! 개복치 맞는 거 같아. 껍질목이었습니다. 개복치 껍질목. 안녕. 아, 드셔야죠, 이거. 안녕. 드셔야죠.